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꾸준히 꿈풀 환경 기자단으로 활동해온 이원준 기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가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푸른 교실은 인터넷 환경 공부방으로 우리 환경 기자단 학생들이 이제 환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관련 지식에 관한 글을 재해석해서 본인의 기사로 작성하고 그것을 꿈풋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린 인터뷰 사전 취재를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풋 환경 친구들에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거치고 대학원을 거치고 전공이 되었을 때 다양한 전문 지식들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가공되고 재해석되고 재탄생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의 과학 지식은 사실은 한요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이 나중에 크게 확장이 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새로운 과학 지식 같은 것이 탄생하거나 아니면 뉴스나 어떤 보도 자료에서 새로운 과학 지식이 등장했을 때 이것과 대중 사이에 어떻게 보면 괴리감,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벽을 허무는 직업.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기존에 익숙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좀더 쉽게, 그때 그 당시 배웠던 과학들이랑 연결해서 좀더 쉽게 알려주는 일. 그래서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과학을 사람들한테 좀 쉽게 알려주는 일을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강연이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콘텐츠 혹은 뭐 기사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주로 이제 과학 이론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알찬 영상들을 자주 업로드 해주시는데, 네네. 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이런 영상 촬영을 기획하실 때,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저도 몰랐을 때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업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왜 교사분들이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보여줄 때마다, 이것을 좀 영상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마땅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원래 영상에도 열정이 있었고 해서 그거랑 같이 사람들한테 좀 재밌게, 애들한테 좀 재밌게 보여주자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기획을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그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과학을 좀 쉽게 알려주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사를 또 이제 알게 되고 과학을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굉장히 재밌고, 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또 들을 수 있었던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더 많이 접할 수 있게, 이게 영어로는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근데 이제 이걸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 패션을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과학을 알려주는 방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게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알려지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뭐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기자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어떤 대중과의 소통의 통로잖아요. 소통의 통로에서 과학을 잘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욕심,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버무려져가지고 과학 채널을 할수 있게 됐어요. 과학쿠키님은 과학 대중화에 되게 많이 힘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학이 지루하고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매력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원준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과학 자체가 좀 분야가 좀 되게 다양하고 넓어서 넓고 일반적으로 원준 학생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과학은 어떤 분야예요? 저는 이제 응용과학 분야로 응용과학, 해서 공학 분야를 공학. 되게 관심 있어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로봇 네, 공학이라든지 로봇 뭐. 공학 쪽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용된 공학에 관련된 과학 지식을 기사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걸 접하면 어때요? 좀 아무래도 대부분 좀 어려운 글들이 좀 있는 어렵죠. 것 같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면 조금 더 그래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들 보면 옛날에 이루어진 과학들을 우리가 쫙 습득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응용과학의 응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 문제 해결력을 초점으로 우리가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서의 과학.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정식 풀이로서의 과학. 약간 이런 느낌의 과학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이 싫어지는.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공감하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과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온 역사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되게 합리적인 그리고 당시에 자연을 해석하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풀수 있는 어떤 그 요리 재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과학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뭔가 요리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분명히 요리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 있는 요리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과학자이고 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궁금하게 여겨서 그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잠정적인 답을 내려놓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재밌고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지게 하려면 정말 과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과학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저는 과학의 대중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과학을 접근하는 방법. 이걸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알려주면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과학적 사고를 할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학의 대중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답이 됐습니다. 네. 저는 환경 기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장래희망이 공학과 관련성이 매우 깊어서 저는 주로 이제 환경과 과학 혹은 환경과 공학에 관련성 있는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 환경과 과학 혹은 공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줄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은 터전인 지구를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약간 좀, 좀 소위 말하면 좀 더럽혀진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은 더럽혀지는 속도를 좀 늦추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리바이벌 하는, 그러니까 좀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환경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같은 것.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의 일단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방수 폐기물이나 아니면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인 건데 이 사실은 이 모든 각각의 요소들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 방식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충분히 잘 연구가 되어서 이게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이 나중에 등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 모이는 그 해류를 분석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잘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탄소자원화 연구라고 해가지고 배출되는 탄소들을 어떻게 해서 가공해서 최대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기술이 네.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그런 환경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주고 이게 이러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연구는 이러이러한 지식에서 발생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나와서 이것이 이렇게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형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공학과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앞선 질문과 좀 연계가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많은 차세대 아이템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 환경 보존과 이 개발을 두고 되게 많은 고민과 토론을 진행 중인데 이 인류가 환경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하면서도 공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자로서 지녀야 될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과학자마다 네. 생각이 다르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과학에도 윤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학윤리라고 하는데 기술의 발달과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우리 어떤 윤리야, 우리 어떤 도덕적 가치관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랑 이 속도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억제를 하고 이 속도가 발달되는 걸 이 속도가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과학기술을 왕창 발달시켜 놔서 이 기술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딜레마는 항상 있어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만큼의 윤리를 같이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면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국면 자체가 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차세대 기술이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개발자와 과학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성과욕 이런 것이 그 윤리를 과연 기다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도 이런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니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어떤 그 과학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 우리가 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들처럼 과학자들의 그런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동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하시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과학 소통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 네. 꿈은 큽니다. 꿈은 항상 크게 가져야죠. 네.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크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틀 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과학을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과학을 물론 배워야 되고 되게 중요한 응용 분야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왜 틀린 과학도 많이 배우거든요. 지금 네. 아까 얘기했던 만유인력도 지금 과학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틀린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유인력 배우는 이유는 그 당시에 뉴턴이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고의 방식이 하나의 문화유산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고방식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은 문제의 인식과 그에 대한 가설 설정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델링, 실험 설계 수행하고 그거에서 결론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피드백 해보고 이런 과정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과정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 여기 가설 설정이야, 이거 문제 해결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왜 이 타일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한테? 왜 빛은 직진하는 거지? 뭐 이런 궁금증들 있잖아요. 네. 전 지금 되게 순수과학적 궁금증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공학적으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 팔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옆에 있는 사물과 닿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궁금증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궁금증을 품고 그거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세우고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 이 과학적 방법을 사람들한테 마치 우리가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제가 하고 싶은 큰 꿈이에요. 아,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세상을 보는 이 틀이 좀 더 넓어지거든요.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인문학적 지식들을 쌓으면 네.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사를 알면 그 미술관에 있는 어떤 그림들을 봤을 때 그 그림들이 좀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이 파란색인 것은 인문학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과학을 알고 나서는 인문학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풀면서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풀 수 있는 거 하나의 옵션이 생긴 거 요걸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 과학 쿠키님 같은 이제 뭐 과학이나 아니면은 또 환경 그 외 이제 기타 분야로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꿈꾸는 뭐 꿈푸 기자단 또 혹은 그 외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유튜버로서 그런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자님 유튜브 하고 싶나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터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버라고 하면 우리가 유튜버로 성공했다 하면은 많은 구독자들과 그리고 이제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버는 그런 직업으로 어떻게 보면 초중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기자단을 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은 가면 갈수록 변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변할 거냐면 지금 현재는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분야를 크게 가지고 있지만 네. 가면 갈수록 이 방송 플랫폼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식의 보고 이런 성격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의 창구로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문화의 장이 되고 네.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지식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기자단 활동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그런 지식들 뭐 그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언어 그리고 본인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하나의 영상이라고 하는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랑 네. 그림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네. 유튜브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들어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로서 성공하는 왕도 같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유튜브로 사실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유튜브를 선택한 거예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본인이 막 아,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해야지 아,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져가지고 유튜브를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걸 전달하고 싶은데 그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유익한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